자, 버블링 선수 축하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첫 MVP 받으셨어요. 기분이 어떤가요? 팀이 다 잘해서 받았는데 중심 메타 잘 지켜가지고 MVP 받은 것 같습니다. 아, 굉장히 팬분들 환호성이 대단했거든요. 사실 1라운드 때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난 인터뷰 때 말씀을 하셨는데 네. 2라운드 정말 오늘 경기 실력이 일취월장한 것 같아요.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? 일단 리드가 바뀌었고요. 그렇다고 욕을 하는 건 절대 아니라 일단 공격적인 미드랑 같이 하게 되니까 제가 조금 더 편해지는 게 아닌가 싶고 원래라면 약간 수비를 같이 해야 했던 미드 정글이 이제 조금 공격적인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옆에 있는 BDD 선수와 함께 비버 조합으로 불리기도 하더라고요.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잘 나는 것 같은데 오늘은 호흡 잘 맞았나요? 예, 잘 맞았고요. 그리고 하늘이 스카이랑 선수랑도 버스 조합으로 그렇게 안 맞지 않았어요. 네, 요즘에 또 우리 링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팬분들이 또 사랑스러운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마음에 드나요? 예,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불러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.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버블링 선수 축하드립니다. 자, 이제 BDD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BDD 선수 정말 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던 3세트 이겼습니다. 기분이 네. 어떠신가요? 솔직히 MVP 왜 받은지 잘 모르겠고 쫑구 형이 받을 줄 알았거든요. 저는 쟁일 또 똥만 싸가지고 받아서 좀 얼떨떨해요. 맞아요. 사실 제대로 또 유명한데 오늘 3세트는 조금 힘들었거든요. 네. 팀 분위기는 어땠나요? 3세트요? 네. 쫑구 형이 계속 이길 수 있다고 멘탈 잡으라고 은타라 형도 계속 다독이면서 해줘가지고 제가 멘탈 잡고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된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3세트 때 미드 말파이트가 등장했잖아요. 네. 또 사신 선수의 챔프폭이 넓은 만큼 당황 좀 하지 않았나요? 네, 솔직히 노틸밖에 예상을 못했는데 네네. 말파가 나와가지고 좀 안 좋았어요. 그래도 마지막에 한타 대승 거두면서 이렇게 승리하고 또 MVP까지 받았습니다. 한타 이겼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? 이겼을 때 그냥 좀 제가 원래 미드 그냥 AP 다른 챔프 했으면 좀 쉽게 굴러갔을 텐데 제가 네. 좀 고집 부려가지고 게임 좀 힘들게 돼가지고 팀원들한테 좀 미안하고 MVP 받은 게 좀 미안해요. 좀. 지난 인터뷰 때 악플러들 후회하게 만들겠다라고 일침을 가했잖아요. 네. 혹시 그 이후에 댓글 보셨나요? 봤어요. 어땠나요? 이번에는 막 눈 자꾸 깜빡거리는 거 틱장애라고 막 그러시는데 네. 이거 그냥 막 좀 스트레스 받고 긴장돼가지고 계속 깜빡이는 건데 틱장애라고 하시니까 조금 그랬어요. 마지막으로 그러면 댓글 달았던 그분들에게 한마디 하시자면요? 그 말 하신 분들 다 후회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여러분 2탄이 나왔네요. 후회하게 만들겠다. 2탄이 등장했습니다. 오늘 CJ 팬분들 정말 많이 오셨어요. 환호성도 대단했거든요. 네. 마지막으로 또 비비니 선수 CJ 사랑해주시는 팬들에게 감사 인사해주시죠. 일단 처음부터 호흡 잘 안 맞고 그러는데 포기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페메로나 그런 걸로 제가 막 힘들어할 때 페메로 막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시거든요. 그런 거 보면서 되게 힘 많이 내고 이번에 생일 드랍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계속 저희 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여러분 이번 주 롤챔스 경기는 여기까지고요. 또 2라운드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데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장이었습니다.